첫 번째, 수메르입니다. 창세기에서 대략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그 시기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대아의 우르는 어떤 곳일까요? 가끔 아브라함이 시골에서 밤에다가 막 급작스럽게 부름받음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가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던 청동기 문명의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2000년경 당시 수메르 지역은 벽돌로 집을 지었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또한 세계 최초로 채색 토기도 만들었는데요. 이 채색 토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 끌어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수메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는 많은 신전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신전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가로 세로의 크기가 62m, 43m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메르 지역은 종교를 수출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하였는데요. 수메르 신화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계보가 복잡합니다. 아내가 있고 누이가 있고 뭐 마치 인간의 가족처럼 계보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주변국들의 신화를 보면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신들의 이름만 다르지. 1월 성신을 섬기는 신화의 중심지이자 수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런 화려한 곳, 인사들이 모이는 곳,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던 곳이죠. 두 번째, 이집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나안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기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70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서 보호를 받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명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의 배경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집트는 가나안과는 인근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전혀 이질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계곡, 가나안에서 이주한 야곱 자손들은 아시아계였죠. 그러면 어떻게 아시아계인 야곱의 자손들이 텃세가 그렇게 심했던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집트에서 민족도 서로 다른데, 인종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는가? 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역사를 보면 마침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갔을 때 아시아계가 아프리카 본토인을 몰아내고 하 이집트만을 잠시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주전 17세기, 16세기 경에 지배했던 15, 16 왕조인 힉소스 왕조인데요. 이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이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본토인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지배했던 겁니다. 이집트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역사였겠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해변과 사막으로 보호받으면서 한 번도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힉소스 왕조는 그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를 되찾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의 최전성기라고 불리우는 람세스 2세를 배출한 18왕조입니다. 18왕조는 아시아계를 몰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군사력이 발전하게 돼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철기의 나라죠. 히타이트와 맞수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미처 함께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핍박은, 이 박해는 수백 년간 이어졌고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갈 당시 야곱의 자손은 70명 뿐이었지만 수백 년이 흐르면서 숫자가 많이 불어서 장정만 50만 명에 가까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가 없겠죠. 당시 가나안 민족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다행히 당시 가나안은 이집트처럼 단일 국가 체제가 아닌 여러 크고 작은 부족들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딱히 주인이 없는, 그래서 각
작게 격파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복 전쟁은 주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싸움이 점점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시켰던 내용이었죠. 그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되게 저질스럽고 저급한 차원의 그런 토속 종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점점 그러한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유럽 쪽에서 12세기에 해양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가나안 서부 해안평야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블레셋이 되거든요. 원래 블레셋 땅에 살던 원주민들 말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블레셋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블레셋을 건설하고, 그들은 또 우수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지방의 새로운 도전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경쟁은, 서로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나안 땅을 둘러싼 헤게모니 전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가 아닌 다윗을 보내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건설하게 하셔서 고대근동의 최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붕괴하셨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10세기 경이었습니다.